거 궁금하다. 그 일본의 낭인들이라고 하는 게 뭐 건달이라는 얘기도 있고 무슨 뭐 엘리트였다는 얘기도 있어요. 네, 네. 그러니까 전체 50명 정도가 그 연성하우 씨의 사건에 가담을 했는데 50명? 50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 엘리트였어요. 에, 한국의 그 한손신보라는 신문사가 있었습니다. 거기에 사장이었던 아다치라든가 그리고 미우라고로라는 사람은 조선콘사였고 그리고 또 뭐 하버드 대학교를 나온 사람까지 있었습니다. 그 진짜 엘리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정말 계획적으로 그때 시해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. 그 엘리트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현장에도 그럼 있었었던 거예요? 현장에 그러니까. 아니 여기 엘리트들이 칼 들고 들어온 거예요? 아 그 물론 실제로 네. 한 사람은요. 현돈대의 중심에 오카모토 류노스케라고 있었어요. 오카모토 류노스케. 예, 예. 이 사람은 그 일본 그 육군 소령 출신인데 여기에 사실 난인들을 거의 규합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. 이 사건으로 명성을 높여가지고 일본에 갔어요.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앞에서 급신거리는 아유. 그 정도로 권력을 흔들었어요. 범죄자들인데 뭐 이렇게 처벌받거나 그러니까. 그러진 않고? 그러니까요. 잘 살았다고요? 예. 다 잘 살았죠. 추앙받고 그 존중받고. 그저 네. 히로시마 재판소로 갔는데 전원 증거 불충분. 증거 불충분? 석방되고 아주 아주들 뭐 떵떵거리면서 살다 죽었습니다. 근데 그 시해했던 칼이 혹시 일본도거나 이렇다면? 예, 일본도입니다. 그러면 그 칼이 증거가 될 수도 있죠. 예, 증거가 되죠. 확실하게. 어디 있어요, 칼이? 그 후쿠오카라는 아시죠? 네. 네. 후쿠오카. 네. 한국 분들도 많이 가시는데요. 네. 그 후쿠오카에 그 쿠시다 신사라고 있습니다. 신사에 있어요. 신사? 신사 있습니다. 신사에 있어요. 신사? 신사 있습니다. 신사에 폰납한 곳입니다. 범인들이 그 폰납 기록이 있어요. 근데 이 칼로 조선왕비를 베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. 정확하게 그 칼에 어떤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. 통해처럼 늙은 여우를 베었다. 이러한 예예. 늙은 여우? 늙은 여우.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 명성황후 시해의 암호가 여우 사냥이었거든요. 예, 예. 우리로서는 상당히 그 기분이 상하는. 아, 기분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. 여우 사냥이라고.